안녕하세요. 저는 쿠켓에서 R&D를 맡고 있는 치유입니다. 오늘은 쿠켓에서 요리할 건데요. 보고는 아시다시피 전문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야 보고 손질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보고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까치보기예요. 그리고 오늘 손질할 아이는 살아있는 참복입니다. 항복이라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모양이 틀리죠? 확실히. 참복을 손질할 겁니다. 얘는 살아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 기절을 시켜서 손질하는 방법이 있고요. 척추를 끊어서 신경을 끊어서 손질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먼저 신경을 끊어줄게요. 얘는 점액질이 많아서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주를 잡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뽑아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피가 빠질 겁니다. 자, 얘 참복은 10분 동안 물에 담가 넣어서 피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자, 먼저 지느러미를 제거할 건데요. 끓어올 거예요. 점액질이 있어서. 그래서 소금을 살짝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잘 되죠. 많이 미끄럽네요. 많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느러미는 술을 만들 재료로 쓸 건데요. 저희는 이 두 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점액질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나비 모양을 만들 거라서 자, 이렇게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나비 날개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접시가 있으면 이런 접시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고를 본격적으로 손질할 건데요. 얘는 입을 먼저 잘라야 돼요. 입이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헉, 보이시죠? 오! 칼을 먹어버렸어요. 입을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코 같은 부위가 보여요. 여기 바로 밑에 칼집을 주고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뼈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혀가 있는데 혀가 되게 맛있대요. 혀는 잘리지 않도록 해주고 여기 턱뼈를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분리되게 해서 이 이빨은 먹을 수 있는 부위라서 이렇게 잘라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얘는 물에 담궈서 피를 계속 빼줄 겁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길 건데요. 이제 많이 미끄러운 아이라서 칼집을 이렇게 먼저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시미 칼을 넣어서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잡고 이 눈 쪽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눈이 터지면 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눈 쪽에서 좀 조심조심 껍질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먹는 부위니까 배 쪽도 마찬가지로 배 쪽은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먹는 부위 그 다음에 꼬리 꼬리도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 손질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뼈가 있어요. 여기를 빼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때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가미를 안쪽에 하시고 눈은 이렇게 해서 살짝 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터지지 않게 빼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짝 이렇게 누르면
눈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못 먹는 아이 눈. 자, 여기 보면 뼈가 있어요. 여기를 끊어 주셔야 돼요. 쉽게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잡아보면 날개뼈 같은 게 있어요. 여기를. 요즘은 양식에는 독이 없다고 해요. 자연산에는 눈, 내장, 이렇게 피부, 뭐 가시 이런 부분에 다 독이 있다고 하니까 잘 제거해서 먹는 게 좋겠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양식하는 복에 독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연산 보고를 한 마리 넣으면 그 양식했던 보고들이 다 독이 생긴대요. 더 재밌는 건 그 양식한 보고에도 그물을 쳐서 격리시켜 놓으면 독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복끼리 접촉하면 독이 옮아가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가미를 다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를 다 발라내고 얘도 먹을 수 있는 부위 여기 중간을 때려서 이렇게 골을 빼서 이걸 먹으면 되는데 전 조금 불안해서 그냥 이쪽을 다 버리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핏물 빼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는 못 먹는 부위로 넣겠습니다. 이제 못 먹는 부위와 먹는 부위를 분리할 건데요. 이 아가미는 먹지 못하거든요. 얘도 독이 있어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고 얘는 먹는 부위예요. 근데 얘는 그 내장을 싸고 있던 뼈라서 웬만하면 잘라내고 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점액질이 묻어있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손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담궈서 핏물을 제거해 줄 거예요. 다 못 먹는 부위 아가미고요. 여기 보시면 쓸개, 얘는 간, 얘는 우리 곤이라고 하죠. 그 부위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심장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신장이고요. 어쨌든 얘들은 다 못 먹는 부위예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 아이인데 청산갈이라고 하죠. 그거의 10배가 넘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절대 드시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마를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를 드겠습니다. 자, 여기 배꼽이 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부위예요. 해를 뜰 때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먼저 떼놓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부위. 자, 그리고 다시 해를 뜨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자, 이 상태에서 하루가 지난 숙성을 해야 해가 맛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숙성하는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에 점액질을 제거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되게 질긴 점막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를 뜰 때 칼에 걸리거나 모양이 예쁘지도 않고 식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데쳐서 이렇게 피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씻어낼게요. 이렇게 면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업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껍질 손질할게요. 얘는 좀 씻어 껍질은 이렇게 살짝 칼끔을 주신 다음에
점액질을 제거할 거예요. 깨끗하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점액질을 제거할 거예요. 이제 가시를 제거할 건데요. 식감도 안 좋을 뿐더러 독이 있다고들 하는데 독도 무섭긴 하지만 식감도 안 좋기 때문에 가시를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시 제거할 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느러미 했던 부분을 끝에 걸어줄 거예요. 깨끗하게.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손질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성질 급해. 술 먹다 취해서 못해 봤어. 옆자리에 계신 분이 벌써 마비가 와요.